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오늘은 강동구 상일동으로 떠나봅니다.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이 아파트는 무려 4066세대로 대단지를 넘어 메모드급 아파트입니다.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한 이제 만 2년 막 지난 신축 아파트죠. 2017년 분양 당시 전용 84제곱미터 34평의 가격은 8억 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 시점인 2020년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뻥튀기 시작이죠. 입주 당시 아파트의 금액은 무려 15억이었습니다. 분양가의 두 배가 된 거죠.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파트 가격을 올렸고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갭투자자들은 매일매일 아파트를 찾아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수천만 원씩 오르던 시절이었죠. 2021년에는 17억 수준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2020년 4월에는 19억 8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강동구에서 20억 아파트의 위용을 뽐내기 직전까지 올랐습니다.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17억에서 18억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34평형을 구매했죠. 오늘 못 사면 20억이 넘을 것 같은 기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전세 가격은 무려 9억 원, 심지어 10억 원짜리 전세 가격도 있었죠. 불과 2년 전 입주 당시 아파트 가격이 13억, 14억이었고 4년 전 분양 가격은 8억 중반이었는데 2021년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9억, 10억이 넘었으니 얼마나 많이 뛰었을지 알 수 있겠죠. 8억 중반에 분양된 아파트 가격이 입주 후 2년 만에 20억 코 앞까지 갔으니 10억이 넘게 뛴 것입니다. 게다가 세대수도 4,000세대가 넘었으니 회전율도 높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동구 대장 아파트로 이 이파트를 꼽았죠. 고덕노비도 2021년 한 장 아파트 가격이 위로 쭉쭉 올라가는 시점에서 거의 18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고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10억의 대출금과 4억을 부모님께 빌리고 4억의 본인의 전 재산을 투자해 34평형 아파트를 구매한 거죠. 이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입구가 5호선 상일동역과 붙어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고현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이동 가능하죠. 게다가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도 있죠. 인프라 정말 좋죠? 이러니 강동이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것 같네요. 송파를 넘어서 강남까지 노려볼 만한 그런 가격을 보였던 고덕아르테온은 2022년을 기점으로 확 죽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반까지 어마어마했죠. 고덕노비도 이런 이점을 고려해서 아파트를 2021년 구매했죠. 구매 이후 아파트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그래도 18억 수준은 유지했죠. 게다가 2021년을 넘어 2022년이 되는 순간 아파트 가격이 무려 19억이 넘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1억을 넘게 벌었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20억을 찍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쉽게 팔지도 못했습니다. 2022년 4월 다시 한번 19억 8천만 원을 찍고 20억 직전까지 오른 후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의 가격은 고덕노비의 생각과는 달리 급격한 하락을 하게 됩니다. 18억대에 구매한 고덕노비가 본전도 못 찾을 정도로 순식간에 떨어지죠. 2022년 5월 16억대로 순식간에 한 방에 3억이 빠지더니 2022년 7월에 14억대로 떨어지고 2022년 10월에 13억대로 떨어졌죠. 이게 끝인가 싶더니 2022년 11월에는 기어코 12억대를 찍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날이었다고 이야기하네요.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빠질까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3억대 초반과 12억대 후반을 넘나드는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초반에도 12억과 13억을 넘나들었죠. 10억의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여러분은 얼마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30년 대출을 받은 고덕노비는 3% 중반이라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매월 원리금만 4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번 돈 전부를 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부모님께 빌린 4억의 이자를 매월 100만 원씩 드려야 합니다. 차용증에 그렇게 쓰였으니 법대로 해야겠죠. 결국 와이프가 번 돈으로 그 돈을 메꿉니다. 본인이 번 월급은 모두 집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와이프가 번 돈의 100만 원은 부모님께 빌린 돈의 이자로 갚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그동안 번 돈 4억은 이 집에 이미 들어가 있죠. 아이 키우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돈을 더 벌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고덕노비는 지금 선택의 기로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12억대까지 떨어졌었지만 2023년 6월까지 거래된 가격은 14억 중후반입니다. 현재 매매 최저가는 14억에 호가가 나와 있으니 앞으로도 14억대 거래가 주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더 상승해서 15억이 될 수도 있겠죠. 아직 고덕노비가 원하는 가격인 18억까지는 많이 멀지만 그래도 12억대에서 이만큼까지라도 올라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죠. 오히려 12억대에서 더 떨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지금 가격에 정리한다면 고덕노비는 본인이 투자한 자금인 4억 원을 모두 날릴 위기이지만 부모님께 빌린 4억이나 은행에 빌린 10억은 갚을 수 있으니 죄인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본인 자금 4억 원을 모두 날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부부가 그동안 벌어왔던 돈이고 아이들과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금인데 그것이 없다면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그나마 월급을 부부가 벌고 있으니 버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위태위태해져서 은퇴나 퇴직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강제로라도 아파트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아파트가 더 떨어질지 아니면 꾸준히 반등해서 오를지 모르지만 고덕노비는 이 이파트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해서 다시 2021년, 2022년 초반처럼 반등에 반등을 더해서 오르기만을 지금도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기원해 줄게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